안녕하세요. 스테이차트 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식물자수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다섯 개의 화분과 식물들을 표현한 자수 작품인데요. 차근차근 화분 하나씩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인장 미니 에코백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여섯 개의 컬러실과 7호 바늘, 보빈을 받으셨을 거예요. 원단에는 도안이 그려져 있으니 바로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화분을 수놓아 볼게요. 화분의 문양을 수놓아 주고 위에 식물들을 표현할 거예요. 실은 약 50cm 정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실 두 가닥만 끼워줄게요. 화분의 아래쪽에서부터 스템 스티치로 수놓아 줄 건데요. 먼저 한땀 사이즈로 수놓아 주고, 반땀 앞서 나와, 이전 스티치와 반이 겹치도록 들어가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아랫부분에 겹쳐지는 실이 없기 때문에 꼬임이 안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냥 진행해도 되겠지만 역시 안 되겠어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네요. 뜯어주고 다시 해볼게요. 이번엔 아까처럼 한 땀이 아니라 반 땀을 수놓아주고 다시 반땀 앞서 나간 바늘을 첫 지점으로 역으로 채워주고 시작할게요. 반복합니다. 반땀 앞서 나가고 전 스티치와 반씩 겹치게 거꾸로 수놓으면서 진행해 주세요. 스템 스티치와 아웃라인 스티치는 이전의 스티치와 다음의 스티치가 서로 반씩 겹쳐지면서 꼬임이 만들어지는 기법이랍니다. 반복되는 구간은 빠르게 진행할게요. 마지막 마무리도 여기 왼쪽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반땀을 채워주면서 끝내주세요. 화분의 윗 라인도 똑같이 반땀, 다음에 나올 실의 아래쪽에 먼저 수놓아주고 똑같이 스템 스티치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템 스티치가 편해서 이렇게 진행하지만 꼬임이 반대인 아웃라인 스티치로 진행하셔도 되세요. 아웃라인과 스템 스티치의 비교 영상은 위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비교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바늘이 이 부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엔 반땀을 앞서 나가 첫 지점으로 들어가주고, 반땀 다시 앞서 나가, 한 땀을 거꾸로 수놓아주면서, 다시 스티치의 중간으로 빼주세요.
똑같이 스템 스티치로 진행해 줍니다. 반 땀 앞서 나가 한 땀을 거꾸로 수놓아 주고 있죠. 이번엔 화분의 문양을 패더 스티치로 수놓아 주겠습니다. 패더 스티치는 플라이 스티치의 변형이기 때문에 실고리가 모두 들어가기 전에 대각선 아래쪽에서 실을 잡아주세요. 끊어진 잎으로 들어가 V의 대각선 아랫방향으로 나오셔야 해요. 수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꼬집는 바느질법이 영 불편하네요. 패더 스티치의 자세한 설명은 기법 영상으로 더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고리가 다 들어가기 전에 아래쪽에서 잡아주면 이렇게 V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반복되는 구간은 빠르게 진행할게요. 도안을 따라 화분을 수놓아 준 후에 위쪽에 식물들도 수놓아 줄게요. 역시 패더 스티치인데요. 실은 두 가닥만 사용했어요. 잎의 한쪽 끝에서 나온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해요. 패더 스티치는 항상 끊어진 잎으로 들어가 V의 대각선 아랫방향으로 나오셔야 해요. 반대쪽 날개로 들어가주면 실고리가 생기게 되고요. 그 실고리가 다 들어가기 전에 아랫방향에서 나와 그 실고리를 잡아주세요. 마무리는 V를 고정해줍니다. 이번엔 실 세 가닥을 바늘에 끼워주세요.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작은 꽃멍오리들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바늘에 실은 두 바퀴 감아 제자리로 넣어주세요. 두 번 감은 실을 천에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살짝 당기면 바늘에 감긴 실이 천에 붙게 될 거예요. 그때 천의 아래쪽에서 바늘을 당겨주시면 되세요. 이 부분을 살짝 당겨주면 바늘에 감긴 실이 천에 붙게 될 거예요. 단 들어가는 실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도록 해요. 들어가는 실은 위에서 곧게 들어가야 프렌치넛 스티치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두 손가락을 사용할 때는 들어가는 실이 수직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90도로 당겨주세요. 이때 두 손가락이 옆으로 눕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화분을 수놓아 보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화분 수놓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